살려주세요! 네! 거기 아무도 없어요?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. 벌써 이틀째인데 아직까지 아무도 우리를 발견 못한 거면 어딘가 깊숙한 비밀 공간에 갇힌 거겠죠. 우린 왜 이곳에 갇힌 걸까요? 우리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걸까요?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? 이제 다 끝인가? 안 돼. 그럴 수 없어요. 살려주세요! 거기 아무도 없어요? 이거 잘 가지고 있어. 이거 없으면 이 방에서 못 나가니까. 네. 왜 여기 왔는지 알고 계시죠? 예. 목격하신 것은 국가 기밀사항이라 목격자의 기억을 지워야 합니다. 예, 빨리 좀 해주세요. 사람을 잡아먹는 외계인이라니. 자꾸만 생각나서 한숨도 못 잤어요. 자, 여길 보세요. 볼펜을 보라고요? 그냥 볼펜이 아니라 기억을 지우는 도구입니다. 와, 신기하네. 그냥 볼펜 같은데. 감쪽 같네요. 여길 누르면 빛이 번쩍일 겁니다. 그럼 누르겠습니다. 예. 어? 수고하셨습니다. 저 하품하느라 눈을 감아버려서 아직 그대로인데요. 네? 누구세요? 여기 어디지? 자네 이름은 김철수고 시크릿 에이전트 유원인데 국가 기밀을 목격한 목격자. 잠시만요. 갑자기 너무 많은 얘기를 하시니까 혼란스러워요. 하나씩 좀 적을게요. 잠깐 그거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여긴 어디죠? 글쎄요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제 기억을 지워주기로 했잖아요. 기억을 지워요? 저희가요? 예. 아직도 외계인이 사람을 뜯어먹는 게 눈앞에 생생하다고요. 외계인이 있다고요? 헐. 대박 사건. 아 진짜. 그 볼펜만 누르면 되는 거구만. 줘보세요. 제가 할게요. 이걸 눌러요? 아 지금 누르지 말고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여긴 어디죠? 글쎄요. 스타일이 되게 좋으시네요. 그쪽도요. 제 스타일은요? 그냥 그래요. 창문도 없고 좀 답답한 것 같은데 일단 좀 나갈까요? 그래요. 문이 잠겨있는데요? 네? 뭐라고요? 저희 갇힌 건가요? 살려주세요! 대체 우리를 왜 가둔 거예요? 네? 말이나 좀 해주세요. 응? 왜요? 떠올라요. 뭐라고요?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고 있어요. 여긴 비밀 장소가 맞아요. 외계인 때문에 온 것 같아요. 외계인? 저는 시크릿 에이전트고. 에이전트? 저도 기억이 희미하게 나는 것 같아요. 그래. 난 시크릿 에이전트였어. 막 외계인이 사람한테 잡아먹히는 게 떠올라요. 맞아요. 그 기억을 지우려고 이곳에 왔고 분명히 나가는 문열쇠를 가지고 들어왔는데. 잠깐! 너무 많은 기억들이 몰려와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뭐 좀 적을 거 없나요? 적을 거? 여기요. 여기 볼펜도 있네요. 아이씨, 안 써져요. 볼펜 심이 안 나와 있잖아요. 뒤에 버튼을 눌러야죠. 아, 제가 마음이 급해서. 살려주세요. 포기하세요. 우릴 왜 가둔 거예요? 말이라도 좀 해주세요. 왜요? 떠올라요. 뭐라고요? 떠오른다고요.
뭐가요? 자동차 이용 프로그램, 다이렉트 중고차론, 중고차 리스. 다이렉트로 신청하면 금리가 연사. 이거 싫어? 어, 싫어. 자동차 금융의 모든 것이 있는 현대캐피탈. 아, 전 현대캐피탈 직원이었습니다.